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목요일 U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찬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낮 최고 18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7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내일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4.12 총선 이후 울산 지역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제1야당 위치를 지켜온 통합진보당이 최근 당 안팎의 위기로 위축되면서 민주통합당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1 총선을 분수령으로 울산 지역 야권의 정치 구도에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 득표율에서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4년 전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의 순을 보였지만 이번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이 25%의 지지를 얻어 지역에서 2위로 올라선 겁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오는 20일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곧바로 각 구군의 조직을 정비해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가는 등 당세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정책부터 발굴해서 대선에서 50%의 득표를 얻도록 노력하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 노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줄곧 지역 제1야당 자리를 지켜온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결과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당내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까지 터져나오면서 당원들의 탈당 의사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생정치와 생활정치로 거듭나고 당의 근본적인 혁신이 되어야 다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약진과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겹치면서 촉발된 울산 지역 야권의 지각 변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북구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세 차례나 반려해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앞으로도 행정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윤우 기자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이 피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국가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타 건축과 관련된 이런 행정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정도 좀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윤 구청장을 상대로 6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해 8월 울산시 행정심판에 불복하고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세 차례나 반려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구청장을 고소한 진정유통단지 사업 협동조합을 규탄하고 검찰에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정유통단지 조합 측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종호 북구청장이 이번 검찰 소환 조사와는 관계없이 코스트코에 대해 계속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무학 울산 공장이 가동 3년 만에 공장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청문 절차를 거치고도 면허를 취소했기 때문인데 무학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무면허 제조 논란을 빚어왔던 무학 울산 공장이 소주 생산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학은 울산 공장이 동울산 세무서로부터 주류 제조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아 오는 14일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청문을 통해 무학 측의 소명을 들었지만 불법 주류 제조 사실이 명확해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세무서 측의 설명입니다. 울산 공장이 술을 병에 담기만 하는 주임 면허 공장인데도 반제품을 들여와 소주를 사실상 제조했다는 겁니다.
무학적은 그러나 면허 취소는 법리적 해석 차이로 판단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스템하고 행정 조치는 동시에 진행을 해서 일단 오성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진행을 바꾸고 이 부분이 진행되는 동안은 행정 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는 상황이니까 곧바로 세무당국에 현재 반입된 원료를 모두 사용하는 계속 행위를 신청해 3개월여 연장 가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행정소송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주류업계에서는 당장 울산공장이 멈춰도 창원공장이 월 4천만 병의 생산이 가능해 소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학은 그러나 울산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200억 원대의 생산 차질과 물류비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 기회에 아예 제조 면허 취득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 논쟁과 관련해 UD 치과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에도 두 곳이 있는데 임플란트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삼산동의 UD 치과. 지난 2010년부터 일반 치과의 절반 수준인 90만 원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협회는 지난해 치과 기자재 업체 유디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울산 지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삼산동 한 곳과 무거동 한 곳 모두 두 곳의 유디치과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울산에도 반값 임플란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 더 나은 진료를 추구를 하고 또 더 좋은 가격으로. 고가의 임플란트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도 이번 결정으로 임플란트 가격이 내리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500만 원이 차이 나면 정말 진짜 이거는 소비자가 알아야 되고 이거는 막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싸다고 그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소비자는 그렇잖아요. 해낸 사람은 조금이라도 싼데가. 하지만 울산 치과 의사회는 이번 결정이 UD 치과의 의료 수준을 인정한 건 아니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공정위에서 영업방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고. 치과의사회와 유디치과 사이의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울산 지역 임플란트 시장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이 지하에 있다면 아무래도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한 초등학교가 지상에 짓기 위해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8개월째 공사를 시작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를 하면서 나온 수증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습기가 가득합니다. 바닥에도 물방울이 맺혀 학생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뒤뚱거리기 일쑤입니다. 이 기물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미쳐가지고 다시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아무리 닦을 수 있는 그런 물기가 더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곳이 이처럼 항상 습기로 눅눅한 이유는 울산 지역 학교 급식소로는 유일하게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에 임시로 마련된 급식소여서 조리장 바로 위에 있는 오수배관이 터진 일도 있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운동장에 지상 급식소를 지으려고 국비 등 16억 원을 확보하고 설계도 마쳤지만 8개월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망권도 있고 또 냄새, 소음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또 옹보기에 짓다 보니까 또 이게 크기가 억수로 또 6층까지 가리니까. 내년 2월까지 급식실을 완공하지 않으면 국비 13억 원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습기가 차고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실이 빨리 지으라고.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늘 오후 4시에 울산 공장에서 올해 임금 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갖습니다. 노조는 월급제와 연계한 주간 연속 2교대제와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기본급 대비 8.6% 임금 인상 등을 회사 측에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교섭은 임금 협상인데 노조가 단협 수준의 특별 교섭을 많이 요구해 난감하다고 밝혀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2012 울산진화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 엿새째인 오늘은 슬라롬 63 2회전 결승전이 열립니다. 오늘은 시합하기에 좋은 강한 북동풍이 이른 아침부터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침 9시부터 2회전 15조 16조가 출전하는 결승전을 벌이고 상황이 좋으면 3회전 경기까지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변호사 2명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은 최근 사건 소개비를 지급하고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은 모 변호사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의 징계 처분을, 사건 진행과 관련된 업무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변호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로펌이 울산에 진출하고 로스쿨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과당 경쟁이 이 같은 부작용을 부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가 위기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수 실버복지관이 행복지킴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울산 청소년 문화공동체 공감이 역사문화 체험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울산 YWCA가 2주 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공부의 신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녀와 함께하는 아빠요리 축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5월 10일 목요일 U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